다 찾아보니까 아니 비엔나 소세지를 멸망전을 해달라는 게 좋아요가 가장 많았어요. 총 1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뭐가 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가성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인생 비엔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안주가TV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얼마만의 멸망전입니까? 드디어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것들 웬만하면 다 했어요. 최근에 제가 멸망전을 안 하면서 멸망전이 끊겼는데 옛날 댓글들 다 찾아보니까 아니 비엔나 소세지를 멸망전을 해달라는 게 좋아요가 가장 많았어요. 자, 일단은 비엔나 소세지가 온라인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3, 40개 그 정도 있는데 그 오프라인에만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조금 유명한 제품들 그리고 가성비 제품들 총 1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삶은 그대로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2분 동안 삶은 거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먹는 방법인 기름에 살짝 구워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존슨빌, 킬바사 막 이렇게 소세지 종류는 많지만 귀염귀염한 그 비엔나 소세지 있잖아요. 동글동글한 거 그거 위주로 뽑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라인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참! 자, 일단 이렇게 있는데 지금 먹기도 전부터 뭔가 현자 타임이 옵니다. 이거를 다 어떻게 먹어보고 해야 될지 일단 깝니다. 이제 뭐가 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탄 것도 있긴 한데 탄 건 안 먹을게요. 일단 특이점이 뭐냐면 이게 좀 가장 큽니다. 16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칼집이 나져 있는 제품들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는 그리고 나머지 뭐 거의 똑같은데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먹어볼게요. 냉정하게 케찹 안 찍고 삶은 거부터. 야, 이거 1번은요 정말 그 밀가루 맛 나는 그 비엔나거든요. 2번 야, 1번 2번은요 여러분 가성비네요. 이거 먹자마자 가성비의 향이 느껴져. 3번 먹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다르다. 그 육즙이 느껴져요. 안에 육즙이 있고 이거 맛있는데 3번 요 두 개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4번 먹어볼게요. 야, 이거 봐. 이거는 다른 소세지인데 이거? 얘는 좀 부드러우면서 밀도가 약한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면 얘는 꽉 찼어. 단단해. 밀가루의 맛이 나는 게 아니고 그 고기의 향이 많이 나요. 4번 인정. 야, 일단은 너희 셋은 같이 놀고 있어, 알았지? 되게 비싼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1등 뽑고 우리 프리미엄 1등 뽑아봅시다. 4번 1등, 지금 현재 4번 1등. 1, 2, 5번은 일단 여기다가 다 빼놓을게요. 이렇게 왜 빼놓는지 아시죠? 자, 그리고 7번은요 여러분들 칼집 비엔나예요. 칼집 비엔나 먹어볼게요. 저렴이 계열인데 향이 좋아요. 여기까지 다. 근데 육 할몬갑니다. 미안하다. 넌 열로 가라. 자, 그 다음에 이거 기대된다. 이거 9번 진짜 커요. 9번 이만해요. 너는 1등 경쟁하면 된다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얘도 크거든요? 얘도 튼실해. 아, 요거는 맛있는데 좀 아쉽네. 그래서 너는 여기 있으면 돼. 2등 라인이고요. 여기 3등 라인이고요. 여기 4등 라인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가성비 리그. 11번. 네, 11번. 자, 그럼 여기 라인은 아닌데 여기쯤 있으면 되겠다. 4등 라인으로 가면 돼요. 12번. 야. 바로 13번 갈게요. 야. 자, 그다음에
야. 와, 근데 이거는 숯불 향이 나는데? 같은 계열인데 향이 너무 좋은데? 여기다 놓을게요. 그리고 15번. 야. 이거는 진짜 제일 맛없다. 준하님 많이 봤네. 와. 준하님 성대모사 한번 할게요. 와. 제일 맛없어. 이거는 밀가루 뭉탱이를 그냥 씹는 것 같아. 야, 이거 기대된다. 진짜 이거 봐봐요. 16번. 자, 일단 16번이 1등이고요. 여기 9번, 4번 2티어, 그 다음에 3번, 10번이 3티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프리미엄 느낌이 나는 햄들이 맞고요. 여기 이쪽은 1티어, 2티어, 3티어인데 가성비 중에서 이게 좀 맛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어차피 탈락이죠. 요 네 가지는 제가 다시 먹고, 이 여기 있는 요런 기본 소세지거든요, 이거는. 기본 소세지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4번부터.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먹어볼게요. 구운 거 먹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 11번. 6번 여기 빠져있고. 7번. 아, 얘는 되게 부드러워요. 밀가루 느낌이 그나마 적고 부드럽고, 얘는 밀가루 느낌이 나는데 향이 너무 좋아. 굉장히 고소해. 약간 저렴한 느낌이 났는데 그중에서 저렴한 라인업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던 거예요. 7번, 10번. 자, 그다음에 여기는 맛있었던 거. 진짜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비싸. 아무리 뭐 생각해도 비싼 것들. 만약에 여기가 가성비다 그러면 이거는 못 참지, 그죠? 뭐 인생 비엔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먹어볼게요, 구운 거. 야, 이건 뭐 참기름향 같이 이렇게 확실히 여기랑은 달라. 자, 그 다음에 10번. 야, 맛있어.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자, 이렇게 일단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먹어볼게요. 짜질 않아. 얘는 저염, 얘는 고염입니다. 9번 먹어보겠습니다. 9번은 여기다 둘게요. 마지막 16번 먹어볼게요. 제가 아까 제일 맛있었던 거. 아. 아, 1등이다 이거. 순위 잡겠습니다. 지금 16개 중에 고른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거든요. 지금 여기가 하나, 둘, 7개잖아요. 9개는 일단 걸렀습니다, 제가. 9개. 일단은 원래는 가성비 하나 뽑고 가장 맛있었던 거 하나 뽑으려고 했는데 딱 집을 수가 없네. 저렴한 느낌인데 가장 맛있었어. 아! 바로? 청정원의 청정원 참나무로 훈연한 비엔나입니다. 무난한 느낌인데 굉장히 좀 괜찮았다. 7번 주세요. 아! 바로? 하림의? 7번은 바로 하림의 칼집낸 요리 비엔나군요. 이 닭고기네. 아. 그 다음에 3번. 아, 뭐야 이거. 아, 동원 비엔나 소세지라고 이게? 동원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가격 제일 싸요. 딱 봐도 업소용이죠? 업소용 제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성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뽑았을 때 이 4번이 전체 소세지 중에 네 번째로 맛있었던 겁니다. 아! 처음 보는 비엔나인데? 바로? 육공방의 줄줄이 비엔나입니다. 장인의 솜씨 육공방, 50년 장인의 기술로 육즙을 담다. 어쩐지. 고기 함량이 90%네. 3등 갑니다. 더 건강한 햄 그린힐 비엔나. 자, 그리고 이 16번 진짜 궁금하거든, 이거? 10번하고? 진짜 두 개 진짜 궁금하거든? 16번 주세요. 뭐야? 처음 봐. 돈쿡 델리미트 들기름 넣어 고소한 비엔나. 자, 여기서 이제 1등 갑니다. 참피디가 뽑은 비엔나 소세지 멸망전.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맛있었어요.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이 오뗄 스모트그 블랙라벨, 이거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기 함량으로 따지면 얘가 92%고요, 얘도. 얘가 92.
19% 돼지고기 국산. 그리고 얘가 국산인데 제주산이에요. 얘는 92.16, 얘가 0.03이 높군요. 이게 255g이고 이게 280g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2800원짜리.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샀군요 제가. 이거 3000원 후반대. 이 3번이 키로에 5350원이에요 키로에. 7번 칼집난 할인 비엔나가 키로에 4820원이고요 청정원 제품 이거 11번 이게 740g에 75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제일 비싼 게 순위가 가장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 멸망전 제가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누가 오셔도 이 비엔나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딱 이게 밀가루냐 아니면 딱 육즙 터지는 고기냐에 따라서 대부분 비싼 거와 싼 거는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구분하고 나서는 거의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한 것들 이외에도 맛있는 햄들 많으니까 비엔나 소세지 즐겨 드시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약간 발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구매는 마켓컬리에서 한 번에 했는데 추천을 드릴게요. 이 참피디 추천이고요. 요것도 맛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맛있고요. 여기 나머지는 가성비 제품 중에 요 세 가지. 앞으로도 이 멸망전 콘텐츠 원하시는 분들은 제 고정 댓글에다가 멸망전 이거 해주세요 해서 하트를 제일 많이 받고 좋아요 버튼을 가장 많이 받은 거 그 댓글에는 제가 바로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 좀 우리 안주에 좀 맞고 우리가 좀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들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가TV 참피디 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멸망전은 여기까지.